안녕하세요. 반전 브라질 월드컵의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네,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경제 홍성환입니다. 네. 이 H조 마지막 경기, 한국과 벨기에전이 27일에 있었죠.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은 벨기에에게 안타깝게 지고 말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전 두 경기와 달리 굉장히 네.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착같이 뛰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투쟁심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벽을 뛰어넘기는 기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날 대표팀은 0대1로 지며 최종 결과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결과는 패였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은 플레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주안점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수비는 굉장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팀은 전반 초반부터 상대편 진영에서 벨기에 수비수들을 압박하면서 우리 공격수들인 네, 공격수들이죠. 네. 김신욱 선수, 구자철 선수, 손흥민 선수, 이청용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해 줬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네. 상대편의 속도를 굉장히 늦춰 줬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천천히 올라올 시에는 우리 공격수들이 수비까지 내려오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반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플레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한순간 실수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 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바로 후반 32분 정도였죠? 네, 맞습니다. 후반 32분, 패스미스 하나가 결국 결승골로 이어지며 패배를 안았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저희 수비수들이 상대편 공격수의 공을 뺏어서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이근호 선수가 너무 빠르게 급하게 공을 처리하다 보니 패스미스를 하게 됩니다. 이 패스를 베르통원 선수가 가로챈 공이 이 오리지 선수한테 바로 연결이 됐고 이것이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슈팅을 김승규 키퍼가 처음 일단 잘 막아냈는데요. 그 뒤에 쇄도하는 베르통원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오리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앞쪽에 중앙 수비수가 두 명이 있었고 뒤쪽에 미드필더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오리지 선수를 압박하지 못하고 중앙 수비수 두 명이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정석대로라면은 이게 수비수 한 명은 우리 선수를 압박을 하고 다른 한 선수는 공간을 잡아주러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두 선수 다 뒤로 물러섰고 이 슈팅이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순간이었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중간에 우리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벨기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세를 잡았었죠. 네, 맞습니다. 전반 끝나기 직전 벨기에 미드필더인 데프루 선수가 김신욱 선수의 다리를 밟으면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홍명보 감독이 한국영 선수를 빼고 바로 이근호 선수를 투입합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죠. 이 같은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한 명이 부족한 벨기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뒤에서 수비를 하다가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이 자명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겐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수 숫자를 늘려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수적 우세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팀 골문 앞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이쪽 좌우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자체도 되게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터 선수들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을 가져서 발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교체된 선수들이 풀어줘야 하는데요. 이근호 선수를 제외하면 김보경, 지동원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보경 선수는 상대 볼을 빼앗아 나가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패스를 통해 속도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끌면서 팀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청용 선수의 부진을 지적하고 있죠. 네, 사실상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는 이청용 선수라고 해도 되는 이청용 선수인데요. 근데 이번 대회 내내 이상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스 타이밍, 슈팅 타이밍 모두 한 방짝씩 늦은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심적 부담을 갖다 보니 돌파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풀어줘야 왼쪽에 손흥민 선수, 가운데 김신욱 선수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이청용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
이 왼쪽으로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격이 집중돼 버리니 이게 단조로운 공격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네. 네, 이 호평을 받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김신욱 선수와 또 김승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네. 앞서 두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던 김신욱 선수와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이날은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일단 이 카드 두 장은 정말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네. 우선 김신욱 선수는 196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상대편 장신 센터백들인 반바이텐 선수, 롬바르츠 선수와 공중볼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 선수들이 계속 네. 신경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니 우리 손흥민 선수, 구자철 선수, 이청용 선수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량 역시 엄청 났습니다. 전반에만 5km를 넘게 뛰었고요. 후반 11분 교체되기 직전까지 7.6km나 움직였습니다. 네. 이 김승규 선수가 사실상 이날 경기에 최고 수훈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오늘 네. 우리가 수비가 잘 된 이후에는 김승규 선수가 아마 가장 큰 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김승규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첫 출전이라 아마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날리면서 우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져줬습니다. 네. 특히 빠른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돋보였습니다. 그 상대편들이 좌우에서 올려주는 센터링을 잇따라 펀칭으로 쳐내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후반 12분 메르텐스 선수의 슈팅, 후반 마지막 아자드 선수의 슈팅 역시 깔끔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축구 대표팀의 마지막 투혼에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네. 네. 항상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는 감독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조별 예선 3경기를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 팀이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냐? 에 대한 것에 의심이 됩니다. 네. 과거 우리 대표팀이 보여줬던 경기를 보면요. 네.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대표팀에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체력에서 안 되니까 네. 이 선수들이 후반 갈수록 발이 무뎌지더라고요. 네. 러시아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벨기에전에서도 그렇고 결국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30분 넘어가서 다 실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랬군요. 이 16강 대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G조와 H조의 조별 예선이 끝나면서 이 16강 대진이 확정이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되죠? 네, 앞으로 16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9일 오전 1시 브라질과 칠레의 경기를 시작으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네덜란드 대 멕시코, 코스타리카와 그리스,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독일과 알제리, 아르헨티나와 스위스, 벨기에와 미국 경기가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네. 16강에서 남미 대륙의 팀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지 또 살아남은 유럽 팀들이 반격을 시작할지 많은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